회사입니다, 이게. 이 제조사가요. 근데 4대 메이저 회사에 OEM하고 있는 회사고요. 갈 거. 이게 이제 파워에 자, 체험을 해보세요. 좋아. 그래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짧은 어프로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 지금 치신 것도 여기 와. 거리는 얼마큼이야? 자신 시킨다. 자, 거리 한번 연습해보자. 거리. 이거? 어, 바닥만 치지 말고. 아, 뚝이 안 켜졌어. 그럼 만약에 지금 스윙에는 스피드가 없대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들고 다니던 이건 스피드. 근데 스타랑 코스타는 잘 안 짜서 스피드하고 주문하시면 잠깐 제우스가 되죠. 5번에 R이 스윙의 이근호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풍차 쇼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줄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 번만 이쪽으로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기본에 했던 그 방법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다 놓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 쇼게임 글. 예, 한 50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본인 하실 대로 한번 이렇게 들어서, 네. 쳐보세요. 잘 하시네요. 예. 헤딩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래요. 띄우는 데랑 좀 별 문제가 없으시죠? 아, 굴리는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뒷땅이 나오시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예. 우선은 이 쇼게임이 점수를 줄이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게임이 그린에 안 올라갔을 때 공략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리는 방법, 첫 번째는 띄워서 굴리는 방법, 세 번째는 아까 잘 띄우시면 띄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굴리는 방법과 띄우는 방법을 적절해서 잘 쓰면은 점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굴리는 거는 조금 부담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띄우는 거는 그런대로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원리만 아시면은 이 굴리는 거하고 띄우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보시고서 따라 한번 쉽게 봐보세요. 우선은, 굴리는 데 있어서, 굴리는 거를 골프 용어로 직시하시라고 하는데, 굴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손목을 안 쓰셔야 돼요. 그냥 어드레스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볼의 위치를 좀 오른발 쪽에 이렇게 가까이 놓으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엄지발가락 쪽에 놓으시고 나서 그립은 편안하게 잡으시고 조금 다리를 빼서 오픈 스텝을 취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오른발에 놓고 나서
십샷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 손목을 이렇게 절대 손목이 손이 손목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손목이 회전이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손목은 작은 근육이지 않습니까? 팔도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대. 손목도 회전시키고 팔도 회전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굴린다는 게 뜨게 돼 있어요. 탄도가. 그래서 칩샷은 굴리는 탄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손목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왼쪽 어깨 있지 않습니까? 왼쪽 어깨를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밑으로 떨어뜨리고 손을 가만히 있으면 손목이 안 들어가 이렇게 손목을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간 닫혀 있죠. 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칩샷의 가장 정석적인 건 뭐냐면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손목이 안 들어가요. 손목이 안 들어가면은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 게 가장 정석적인 어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버터 아시죠? 버터 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버터 할 때 뭐 어깨가 밑으로 돌아가니까 옆으로 돌아가니까 밑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가죠. 작은 스윙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보면 어깨가 밑으로 회전하죠. 수평으로 돌아요 수직으로 돌아가요? 수직으로 돌아가죠. 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지죠. 예, 극단적으로 가시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죠.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스윙이 조금 짧은 거는 짧게 가면 되고 중간 정도는 밑으로 가면서 어깨하고 팔만 움직여서 이렇게 치면은 이게 버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길게 가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은 가만히 있고 어깨하고 팔만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버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깨가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이름이 이제 이그루프로인데 풍차 스윙이라고 저 왜 한번 쳐다보세요. 풍차 스윙 보이죠? 아 해외. 예. 예. 여기서 텔레비전 옛날에 많이 봤죠? 예,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연예인 프로그램 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아 유튜브에서?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연예인 프로그램 많이 진행했던 이그루프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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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예. 직접 텔레비전 보신 분도 제가 이 업나이트 스윙의 대가입니다. 예? 이 업나이트 스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기존의 방송에 많이 보셨던 것들은 다 플랫게툭의 이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플랫게툭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스윙들이에요. 다 이렇게 바디션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풍차 스윙은 뭐냐면 업나이트 스윙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파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숏게임을 이해하면 스윙은 제가 오늘 레슨 주제가 지금 숏게임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윙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윙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아요. 버터나 십샷이나 중간샷이나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똑같아야 같은 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숏게임이나 아이언이나 다 틀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수직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버터할 때 분명히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져요? 아니면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업나이트 스윙의 풍차 스윙의 제일 기본은 풍차 숏게임의 제일 기본은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아시겠죠?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체가 어떻게 되냐면 직선으로 가면서 이때 밑으로 떨어질 때 보면 클럽 페이스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직선상이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체가 어떻게 돼 있어? 닫혀 있죠? 이게 가장 정석적인 칩샷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놓고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 체가 닫혀서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손목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짧은 거리는 짧게 올리고 중간 거리는 중간 거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좀 길면 조금 더 뻗어서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요.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어깨가 밑으로 가면은 클럽 페이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클럽 페이스가 열 때는 안쪽으로 가요. 예, 회전을 시킬 때는 안쪽으로 가는데 어깨가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가는데 안으로 갔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쇼게임 벨스시는 직선적으로 움직였을 때 정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짧은 거리. 짧은 것들일수록. 그러니까 쇼게임은 칩샷은 무조건 회전이 들어가면 안 돼.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돼. 물론 한없이 이렇게 직선을 가지는 않아요. 직선적으로 가면, 한없이 직선을 가면 원이 엄청나게 뻗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그 불가능 한단 말이에요. 한 30cm에서 50cm까지만 뻗어도 돼요, 이렇게. 그럼 몇 메다? 내가 치는 메다로 치면 떨어지는 거리가 몇 메다까지? 아, 그거는 쇼게임들은 한 20, 30m까지는 그렇게 다 칠 수 있어요. 불리는 건 다 20, 30m까지 잘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예를 들어서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서 허리까지 올렸다고 치자고 이렇게요. 그럼 이 정도 치면 한 30야드까지 충분히 가요. 30야드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어깨 개념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여러분들이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 어깨 회전이 밑으로 가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왼쪽 어깨가 밑으로만 가면은 쇼게 버팅 쉽게 런닝 어프로치, 아이언, 드라이버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스윙이 쇼게임으로 지금 전진해야 되는데 스윙까지 가는데 왜 여러분들이 골프가 어려워지냐면은 스윙이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체를 고정시키고 상체 이제 방송에서 많이 고정하는 게 뭐냐면 하체를 고정시키고 상체를 꼬아준다고만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꿈꿔서 몸의 회전을 풀어주면서 공을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면 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바디턴 움직이면서 허리까지 왔을 때 차를 이렇게 열어줘요. 그 다음에 몸을 돌려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체로 내깅을 하면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내깅각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저 하체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허리까지까지 알아요. 그러면서 치면은 공이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면 치니까 이런 스윙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디턴 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서는 바디턴 스윙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스윙이라고, 현대스윙. 근데 이 스윙만 있는 게 아니고, 업나이트 스윙이라는 것은 저 이제 풍차스윙 같은 가파른 스윙을 말하는데, 스윙 형태가 플랫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요,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양팔을 쭉 뻗잖아요, 이렇게요.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양팔을 쭉 뻗어주면서 몸을 돌려가면 아까보다 턱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체중 이동을 했잖아요. 저 이렇게 눈 감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가 어디까지 왔어요? 아까는 플랫할 때 여기까지 왔는데 내깅이 6워크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일 듣는 말이 뭐냐, 매일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얘기가 뭐냐, 캐스팅 하지 말라. 캐스팅이 손목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사실 시험부터 잘 몰라. 그런 것 같아. 캐스팅할 때 손목이 일찍 풀어지는 걸 캐스팅이라 하는 것 같고, 또 프로들이 더 그걸 하게 하니까 좀 끌고 오라고 해갖고 끌어당기라고 해서 이걸 레깅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그 동작들이 공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 잘 쳤는지 안 쳤는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보는 거로 따지는데 보면 볼을 직접 치냐 쓸어 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고 많이 치신 사람들이 찍어 치느냐 쓸어 치냐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찍어 쳐 쓸어 친다. 근데 제가 골 30년 동안 쳐봤지만 여기서 찍어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본인들이 공 칠 때 찍어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세요? 공 찍어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따가 찍어치시면은 제가 여기 부스에 선물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원리상 여러분들이 업나이트 스윙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플랫캐통에서는 볼이 가운데 떨어져 다 쓰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찍어친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스윙문이 조금 업나이트 쪽에 가깝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다. 이따 결과를 한번 봐보자고요.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찍어치면 돼요. 그죠? 찍어치는데 찍어치면은 돼요. 근데 그 찍어칠 때 허리에서 찍어치는 거하고 밑에서 찍어치는 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 밑에까지 끌고 올수록 여기서 힘이 축적이 돼갖고 이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갖고 이때 힘이 지렛대 원리가 적용이 돼. 그래서 여기서 칠 때 정확성과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이 최대한 손목 풀어주는 걸 늦추면서 끌고 와야 이렇게. 그거를 이제는 전문적으로는 뭐냐면 레이디 히팅 지연 타격이라고 해요. 몸은 프로들이 백스윙 딱 올렸는데 몸은 딱 백스윙 딱 올라 몸은 들어갔는데 아주 쿠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죠?
요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딱 치면서 공을 쳐 이렇게. 이거를 지역 타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요 L자 모양이 유지가 됐죠.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을 레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뒤처짐 현상을. 근데 이게 허리까지 끌고 오는 거하고 요까지 끌고 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이 플랫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업라이트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플랫 스윙, 하나는 무슨 스윙이에요? 업라이트 스윙. 그거를 다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자면 수평적인 스윙, 수직적인 스윙.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 매일 보는 게 뭐냐? 수평적인 거예요. 이것만 스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야, 하체를 고정시키고 몸통을 틀어서 꼬아서 쳐라. 그래서 끌고 와라. 근데 그거는 들린 내용은 아닌데 효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업라이트 영역을 이해를 하시면은 스윙이 더 좋아져요. 근데 지금 숏게임 하다가 스윙도까지 갔는데 어떻든 간에 업라이트 영역을 가면은 정확성과 거리가 생겨요. 왜 업라이트 스윙이 좋냐면은 이 거리라는 것은 치고 나서 임팩트 존이 길게 나갈수록 방향이 정리가 되거든요. 길게 나가요.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맞추고 임팩트 존을 길게 갈수록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권총을 볼 때 보면 총구가 짧잖아요. 장총은 총구가 좀 길잖아요. 그죠? 대포는 또 총구가 길잖아요. 임팩트 쪽의 길이가 정확성을 나오는데, 그래서 총구의 길이 따라서 정확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적인 측면, 방향적인 측면은 그런데, 거리적인 측면은 원심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게 스윙 크게 해갖고, 스탠드로 측면하고 드라이버 측면하고 거리가 어떻게 나와있어? 드라이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구름 써주면 원심력 크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끌고 와서 치면은 앞으로 나가는 활로 들어오고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스윙 아크는 힘이에요. 스윙 아크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 두 가지만 축적하면 돼요. 길게 뻗어주고 아크만 크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턴 스윙을 하면은 바디턴 스윙을 하면은 스윙 아크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고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스윙 아크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 몸을 꼬아서 풀어주는 그 회전적으로만 친단 말이에요. 회전력도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하는 것들은 다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몸을 꼬았다가 이걸 바디턴 스윙이라고 하지. 이런 스윙 방법도 있는데 원심력으로 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심력, 원을 크게 그려갖고 원심력으로 치면 자연스러운 에너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리식을 배웠는데 보면 위치 에너지, 뉴턴의 운동에너지 보면 위치 에너지 아시죠? 그럼 물체가 위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낮을 때보다. 그러면 업라이트 스윙은 위에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원을 바라보면은 폭체 같은 경우는 가파른 스윙이잖아요. 그죠? 그럼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면 폭포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풍차 같은 건 위에서 떨어지니까 에너지 강해요. 근데 같은 원을 봤을 때 보면은 회전공 아시죠? 회전공만 옆으로 돌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겠어요? 광물 같은 거는 에너지가 안에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밋밋하게 흘러가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에너지하고 옆에 가는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것들은 틀린 영역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는 스윙은 다 회전공만 스윙이에요. 야구스윙이에요, 야구스윙. 쉽게 말하면 몸속 꼬았다가 풀어지는 게 스윙이 평평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인 스윙, 플랫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도는 것들만 이렇게도 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풍차처럼 이걸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업라이트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단가도 되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공작 치는 사람들 보면은 공작 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하게 방송에서 말하는 프로들하고 유명한 선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오면 올라가서 겨우 유명한 선수도 오면 움치면서 벌쩍벌쩍 들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셨는가, 선수들 보세요. 다 봤죠? 왜 그러냐면 그 공작 치는 사람들은 플랫 계통이 아니고 다 투플랫 스윙을 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봐보세요. 플랫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은 업라이트 스윙을 하시면 저는 이제 업라이트의 투플랫 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업라이트 스윙을 보여드리면은 스윙을 손목을 안 쓰고 어깨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뻗었을 때 올라가면 톱이 손목을 안 쓰면서 올라가니까 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높아졌죠? 그죠? 체중이동을 하잖아요. 자연스레 체중이동을 제가 했어요. 레깅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죠? 이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 업라이트 관점에서 보면 이때 머리가 다운이 회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몸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미끄러져요.
플러스 에지 슬라이딩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는 슬라이딩 되면서 이때까지 밀어주고 그때 릴리즈를 하면서부터 이때 공을 차요. 회전하면서 그때 차면서 왼쪽 다리를 축을 만들어주면 세워줘. 이렇게 지면을 차면서 이렇게 되면 세게 치면 이게 벌쩍벌쩍 들으면서 이게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디 영역에서 나오냐면 업라이트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이것도 맞는데 방송에서 이거 말했는데 선수들하고 우리 남자 선수로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맥인가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 옆으로 안 와요. 이렇게 가야 이 옆까지 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남자들의 지금 경쟁력인데 우리 스윙들이 지금 플랫에서 업라이트로 가야 되는데 매일 방송에서 떠들어다니는 거는 매일 이것만 내리면 언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떠들어대는데 시건치에서 아무도 없어. 제가 그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내가 그냥 여러분 지인이니까 제가 장황하지만 찍어치시면 제가 선물 두 개 드릴게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론상 찍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근데 지금 풍차 스윙을 지금 업라이트를 하잖아요. 지금 숏게임을 할 건데 업라이트를 하면은 짧은 시간인데도 10년 20년에도 안 되는데 업라이트를 스윙을 하면은 완벽하게 안 되죠. 비슷하게는 찍어칠 수가 있어요. 왜? 공간을 막 끌어주니까 한치가 들어가요. 백스윙 때 뻗어주니까 한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만 풀어주면 되니까 이미지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숏게임을 하다가 지금 수평적인 스윙이나 수직적인 스윙 들어왔는데 이제 잘 봐보세요 이제는. 제가 10차를 잘 봐보세요. 제가 이제는 10차부터 시범을 드릴게요. 10차 들어갈 때 수평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떠요. 꼬리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회전하잖아요. 낮게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친다고 해도 굴린다 이렇게 떠버려. 이게 샌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집차자 굴린다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떠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손목 쓰지 말고 어깨가 밑으로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닫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눌러치는 거야. 이게 찍어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잘 봐보세요. 볼이 저는 뒤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게 어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눌러치잖아. 이렇게 이게 눌러치는 거야. 이게 10차 얼마 간단해요. 이게 찍어치는 거야. 이게 소리도 좋고 눌러치고 이게 백스핀도 들어가고 이게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숏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왼쪽 어깨가 밑으로만 가야 손목을 안 들어가요. 손목 회전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손목 안 쓰는 게 숏게임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버터처럼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만 이렇게 밑으로만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스윙이 조금 작으면 작게 가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만 여기까지만 뻗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딱볼 칠 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똑딱볼 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면 똑딱볼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칩샷은 다 끝난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다 올려놓고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그냥 내려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아까 직선적으로 하냐 안쪽으로 하냐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밑으로 가면 체가 직선적이 있어요. 직선에서 직선으로 가야 직선적으로 갔을 때 방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가 밑으로 가고 직선적으로 가고 이때 클럽 페이스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칩샷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주고 우리 사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닫아서 내려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자 기존에 있는 방법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자 돌아가잖아요. 떠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손이 회전이 되니까 걷어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 원래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팔이 이 상태에서 회전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게 플랫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딱 막고 여기를 막고 올라가면서 만약에 이게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장님 말 들어보면 여기서 잘하긴 했다고 하는 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치니까 여기를 딱 막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제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밑으로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틀리죠? 이렇게 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체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래서 잘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 요 선을 꼬리는 선을 두고 아까는 잘 봐보세요. 아까는
손 안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어깨가 밑으로 가시면서 손목 쓰지 말고 바깥으로만 닫아. 닫혀있죠? 닫혀있죠? 아직도 어디있어요? 직선에 있죠?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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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잖아. 그럼 먼저 키가 내리 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깨에서 올라갔잖아. 몸통을 먼저 써요. 몸통으로 약간 당겨서 이렇게. 몸통을 그냥 써주면서. 당겨주면 내려 손으로 이렇게. 야, 밑으로. 그렇죠, 그럼. 그렇죠. 타치가 기왕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자, 어깨 밑으로 가 닫아서. 그렇죠. 많이 지금 어떤 이런 느낌이 들죠? 아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가보세요. 타치가 더 들어가세요. 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더 왼손을 끌어당기면서 눌러치세요. 이제. 끌어당기면서. 자, 더 끌어당기세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걷어올리지 말고 조금 양쪽 겨드랑이를 당겨주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조금 왔는데 뒷땅이 되죠? 뒷땅을 때리는 거하고 볼 가까이 때리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골프를 잘 치는 거는 쇼게임이든 아이언이든 드라이브만에 찍어치셔야 돼요. 찍어치셔야 돼요. 자. 그렇죠. 타치가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밑으로만 뻗어주시면 돼요. 바깥으로만 뻗어주시면 돼요. 바깥으로만. 그렇죠. 이게 집착이에요. 어깨가 방송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고서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다시.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직선정에서 아까 할 때는 측샷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깨가 떨어지니까 체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직선상에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손으로 가지 말고 몸통으로 당기면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양쪽 겨드랑이로 몸으로 당겨주면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근데 그냥 여기서 올랐다가 그냥 여기다 내려치면은 이게 찍어치는 거예요, 이게 찍어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면은 절대 뒷땅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절대 이렇게. 아니, 나오지. 볼을 맞춰야지, 볼을 맞춰야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볼을 직접 맞춰줄 때 여기서 묻어나가요, 바로 발로. 그때 정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양팔을 뻗어주세요. 닫아서. 그러고 나서 목통을 당겨주면서 눌러주면은 그냥 여기서 체가 떨어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깨가 손목은 가만히 있고 이 사각형 모양을 잘 가만히 있고 이거는 유지해준 상태에서 어깨만 밑으로 가시면 돼. 이렇게. 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소울이 없으니까 손목 숨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거리가 있으면 조금 더 크게 하면 되는 거고. 짧은 건 짧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어깨만 밑으로 가서 이렇게만 다 끝난대. 이렇게 되면 굴리는 게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냥 본인이 어깨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타치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아, 볼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뒷땅 때리는 거는 조금만 더 끌어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을 해서. 네. 네. 그렇죠. 네. 다시. 자, 어깨 들어가고. 예, 네, 조금 뒷땅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예, 네, 다시. 예. 네, 좋아요. 조금 좋아진 것 같죠? 보이세요? 네. 굴리는 거 어깨만 떨어지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뛰어도 안 이렇게 느껴요. 굴리는 거 더 이상 어깨만 떨어지면은, 체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샌드 칠 때, 스키나 그리고 뭐 7번, 8번, 9번 갖고서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깨에서 푹 치면은, 노프트가 작은 거는 많이 굴러갈 거고, 노프트가 있으면 조금 더 뜰 거고, 그 차이인 거지, 방법은 똑같아요. 띄우는 거는, 자,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가셔야 돼요. 밑으로 가면서 손목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코킹을. 아, 빨리 깎으세요. 왜 그러면 먼 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똑같아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코킹 꺾어주세요. 꺾었죠?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양쪽 겨드랑이 있잖아요. 손으로 땡기려고도 하지 말고, 팔로도 땡기려고 하지 말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몸통으로 땡기세요. 몸통으로 땡기면 저절로 안쪽으로 와요. 몸통이 뭐예요? 옆구리. 강백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땡기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옆구리 땡기면 저절로 꺼져요. 그럼 여기서 딱 치면은 저절로 찍혀 들어가요. 볼은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해서 프로처럼 찍어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튀겨졌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무턱을 당기면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서 지금 키가 지켜맞아요.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어깨가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 다음에, 쇼게임은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닌 거는 올라가면서 코킹을 써도 돼, 이렇게 해요. 스윙은 뻗어야 되지만은, 짧은 거리는 이렇게 꺾어도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운으로 전환할 때, 클럽 헤드도 잊어버리고, 손도 잊어버리고, 팔도 잊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뭐만 땡기냐면, 양쪽 옆구리를 그냥 몸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온 상태 속에서, 클럽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연결 동작으로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손목 꺾어 주시고 양쪽 겨드랑이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 손이 볼을 치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손목을 딱 치면 여기서 다운으로 딱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치면서 체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연결 동작으로 어깨가 밑으로 가면 몸통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꺾었다가 밑으로 가면서 꺾어주고 몸통을 당기세요. 그럼 이게 저렇게 볼을 이게 찍어 치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 줬다가 어떻게 됐어? 몸통으로 당기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서 풀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 들어갔다가 당기세요, 몸통으로.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꺾어 주고 몸통으로 당기세요, 몸통으로. 몸통으로 당기세요, 기체를. 그러고서 풀세요, 이렇게. 자,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꺾어 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그래서 당시 볼이 어깨가 밑으로 꺾어 줬죠? 쇼게임도 마찬가지로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와요, 안쪽으로. 올라갔다가 가까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까이 치면 이렇게 하면 더 돌리게 돼,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올렸다가 대부분 안쪽으로 열면서 치면서 어떻게 되냐, 띄운다는 게 이렇게 돼. 열면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니까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뒷땅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신 것처럼 여기서, 죄송한데 볼 좀만 조금만 주세요, 지금 있으면. 제가 신부름 시켜서 죄송한데. 자, 올라갔고, 네, 잘 하세요. 설명하고 있을 때. 올라갔다가 잘 봐보세요, 여기서. 쇼게임에서 이제 피치샷이라고 하는데, 띄우는 거는 이제 피치샷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밑으로 가시면서 손목을 꺾으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허리선까지 올려도 되고, 허리선까지 올려주셔도 되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어깨선까지 올려도 되고, 그러면 허리선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깨에서 밀어주면서 허리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허리선까지 올리면은 대략 한 35에서 40야드가 나가요. 그러니까 35야드라든지 30, 40야드가 남았을 때, 허리선까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올리고 나서 다운으로 전환할 때 절대 손을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갈 때 양쪽 몸통만 당겨주면 돼요. 몸통만 안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몸통을 당기면은, 그렇죠, 몸통을 당기면 팔은 리드가 돼요. 몸통으로 양팔을 리드해야 돼요. 양팔로, 그렇죠, 양팔로 몸통을 리드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니, 몸통으로 양팔을 리드해주고 양팔이 손을 리드하고 손이 클럽헤드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몸통으로 당기면 여기까지 와요. 그럼 체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겨야지 여기까지 옷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마추어는 안 오고 손만 오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캐스팅이 되면 이렇게 일찍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이렇게 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맨날에서 이렇게 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냥 올렸다가 꺾었다가 일찍 풀어줘,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35회나 40회 같은 경우, 자, 우선은 볼을 왼발에 놔도 돼요. 왼발에 놔도, 왼발에 놔도, 그러고서 어깨가 밑으로 가면 손목을 꺾으세요, 이렇게. 그러고서 허리까지, 손이 허리선까지 올리면 대략 한 30이나 40 정도 나가세요, 이렇게. 허리까지 올린 다음에 몸통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볼하고 여기가 팽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그립이 볼보다 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여기서 다운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몸통으로 안 당기고, 몸통 안 당기고, 손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풀려, 이렇게. 풀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면, 극당해, 극당. 이렇게 치는 거는 아마추어처럼 다 이게 측당이에요, 이게. 걷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꺾어줬잖아요. 몸통만 들어가면 여기서 지명이 표현이 되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요까지 만들어 놓고 요때 릴리지가 들어가요. 요때 요까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릴리지 할 때 여기서 릴리지라고 하면 뒷땅이야. 요까지 릴리지라 하면서 여기서 풀어주면 다운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 동작 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떼기라고 그랬어요? 몸통을 떼기라고 그랬어요? 뭐를 떼기예요? 몸통 떼기면은 몸통을 떼기면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몸통 떼기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몸통을 떼기 해야 된다 아는데 안 돼.
몸통을 떼기 때문에 전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몸통을 떼기 위해서는 옆으로 가잖아요. 뺄수 있을 때 옆으로 갔잖아요. 몸통을 떼기면 저쪽 센터가 나와버려요. 몸통을 떼기는 걸 하려면 어깨가 그 전동작에서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면 몸통을 떼기는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스윙이 안 되면은 이렇게 쉽게만 하면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밑으로 가는 걸 가면은 밑으로만 떨어지잖아요. 밑으로만 가고 떨어지잖아요. 몸통 떼기는 거는 나이 들으셔도 지금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시차하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기는 거 알았어요. 몸통 떼기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플랫을 갖고는 절대 안 되게 있어요. 업라이트로 어깨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몸통 떼기면 저도 내려와요. 그럼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야, 어깨가 밑으로 가시면서 떨어지면서 내려치면 이렇게. 자, 어깨가 밑으로 가실게요. 어깨가 밑으로 가고 꺾어만 준다는 거예요. 아까나 틀리게 보면 힙샷은 손목을 안 쓴 것 뿐이고 피치샷은 손목 쓰는 거 그 차이 뿐이에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손목 써주고 몸통 떼기 준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찍혀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요 상태 속에서, 자, 어깨가 이제 밑으로 가셨죠? 어깨 밑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돼요. 잘했어요. 자, 저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손목 꺾으세요. 그러면 제가 직선으로 가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까지 이해하셨죠? 이때 손을 땡기면 아웃을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팔로 땡겨서 이렇게 안으로 가서 세트 할 수 있는데, 올리셨죠? 이때, 옆구리, 양쪽 옆구리를 가만히 있고 땡기세요. 여기까지 오죠. 아까 뭐 L자 모양 됐죠? 그럼 풀어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몸통 땡기세요. 땡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L자 모양 만들었죠? 펴기 됐잖아. 여기서 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땡기세요. 네. 그러면서 풀어보세요.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바깥으로 꺾었다가 그렇죠. 그럼 땡기세요. 그렇죠. 가보세요. 다시. 다시 꺾었다가 아,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서 몸통으로 아웃인 느낌으로 제 아웃의 이슬 안 해요. 직선이에요. 사실 직선 직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 약간 그렇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아웃인 거야. 이게 아래로 발차를 그래야 돼요. 활짝 기지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해서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탄도도 나와요. 띄울 때는 띄워줘야 돼요. 볼을 숏게임을 잘하는 것보다 굴릴 때는 굴려야 돼요. 띄울 때 띄워야 되는데 어깨가 밑으로 가면 손목 안 들어가고 굴릴 때 정확하게 굴러가요. 스피드 안 걸리고 굴러가고 그러는데 띄울 때는 또 탄도 조절이 되니까 쉽게 볼이 떠요. 이게 지금처럼 탄도 조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근데 우리 프로그램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절대 탄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깨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당기세요. 몸통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찍어칠 수 있어요. 더 몸통을 빨리 들어가세요. 자, 몸통을 더 당겨주면서 당기세요. 몸통을 당기세요. 거꾸로 당기세요. 더 조금 보이시죠? 다시 그렇죠. 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통 들어가면서 양팔만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다시 그렇죠. 안 찍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보다 탄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시 더 이제 오면서 양팔 당기면서 양팔 좀 당겨보세요. 이제 양팔도 같이 양팔 좀 당기세요. 그렇죠. 조금 더 당기세요. 뒷땅이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쿠킹 하면서 풀어졌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가보세요. 자, 많이 이해했어요. 이래도요. 아까보다 아까는 올려보세요. 아까는 채를 열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쳤는데 지금은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에서 꺾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안으로 팔자를 그려야 돼.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팔자를 그려야 돼. 이렇게. 몸통 땡기면 여기까지 와요. 야, 쉽게 말하면 스윙도 마찬가지지만은 팔자 스윙 들어오셨죠? 업라이트라든지 쇼게임으로 보자면 바깥으로 갔다 안으로 팔자를 그려야 돼. 안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올라가면 안으로 원이 줄어들어. 이렇게. 안에서 팔자를 그려야 돼. 근데 스윙은 안으로 팔자는 게 손배가 오는데 쇼게임은 몸을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돼. 이렇게. 안으로 어떻든 간에 쇼게임도 안으로 팔자를 그리는 거. 이렇게. 잘 봐보세요. 그거로. 미묘하지만은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어깨 밑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안에서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서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찍어치는 거예요. 올렸다가 끌고 와서 여기서 내려칠 때 이게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샷 할 때 찍어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넣죠. 잘했어요. 제가 좀 가볼게요. 이게 찍어치는 거예요. 자, 올라갔다가 어깨에 들어가신 거, 어깨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꺾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못되게 한 거 보이시죠? 땡기면서 요때 요게 찍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표정이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어깨만 들어가면 몸통만 들어가면 저절로까지 와요. 여기서 치면 이게 다운으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깨 들어가면서 여기서 땡겨, 몸통으로 땡겨주면서 내리치는 거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좀 스윙 컸다 좀만 올렸다가 몸만 땡기면서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0 그 다음에 6,70 돌아가면 스윙만 크게 올렸다가 몸만 땡겨주면은 이게 찍어치는 거예요. 다시 뒤에서 보시면 어깨 들어가지만 저는 몸을 땡겨주니까 절대 뒷다리 안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안으로 발차드립니다. 안으로 쉽게 이건 크게 안 치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때려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몸통으로 땡기면서 이렇게. 그리고 저도 봐보세요. 왼발이 났는데도 볼이 직접 찍어치잖아 이렇게요. 찍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꺾어주고 몸통을 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몸통만 당겨주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은 바깥으로 또 뻗어주시고 또 어깨 떨어지고 꺾어주고. 그렇죠. 조금 더 뒷땅이 나오는데 잘했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자, 굴릴 때는 어깨가 옆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손목을 쓰라고 했으니까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목 쓰지 않고 그냥 올렸다가 직선적으로 올렸다가 내리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버터는 식으로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손목 쓰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올렸다가 그냥 내려치면은 칩샷이에요. 이것보다 간단한 게 뭐가 있어요? 또 버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어깨가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돌지 마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치시면 되는 거예요. 굴리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띄우는 거는 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만 써주면 된다. 밑으로 가면서 힘만 써주면 가파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가파리 올라가면서 안으로 몸통으로 손을 땡기라고 해요? 머리 땡기라고 몸통. 그럼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내려치면 이게 찍어치는 거란 말이에요. 몸통으로 땡겨주셨다가 땡기고 이렇게 가면은 쇼게임은 그냥 100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손으로 100날 쳐봤자 다 뒷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다가 뭐로 써야 되냐면 몸통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갔을 때는 하체를 쓰면서 하체가 몸통을 리드를 해요. 올라갈 때 수익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제 업다이트 스윙을 하면은 쭉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체가 몸통을 리드를 해줘요. 이렇게. 몸통이 들어가면 양팔을 리드를 해요. 양팔이 들어가면 손이 리드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때 공을 여기까지 끌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때릴 때 이때 에너지와 파워가 생기죠. 그래서 업나이트 영역을 가야지 스윙 쇼게임이 되는데 우리는 플랫 스윙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쇼게임도 다 어떻게 되냐. 회전이 들어가요. 회전이 들어가는 게 걷어올리는 방법이 되어버리죠. 걷어올리다 보니까 백스핀 양이 안 되게 되니까 볼이 굴러갈 때 굴러가고 쓸 때는 안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떻든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쇼게임. 버터도 그럼 버크샷 있잖아요. 버크샷도 마찬가지지만 어깨 밑으로 가서 힘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몸통으로만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야, 손으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 뭐로 당기라고? 몸통만 당기면 돼요. 올랐다가 근데 이거는 스윙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가요? 이게 스윙으로 갔을 때는 하체를 몸통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체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 논어를 하는 게 아니고 쇼게임을 하다 보니까 스윙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은 버터도 그렇고 칩샷도 그렇고 어깨가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홈차 쇼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만 떨어진 것만 이해하시면은 손목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손목이 들어간 거예요. 손목이 회전이 들어간 거예요. 어깨가 밑으로 가면 이게 손목 안 쓴 거예요. 이게 손목 안 쓴 거예요. 닫혀있는 게.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든 어깨가 떨어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게 홈차 쇼게임의 가장 정석적인 칩샷이에요. 그리고 피치샷에서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포킹을 해주세요. 포킹을 해주면서 양쪽 겨드랑이로 당겨주면서 피니쉬를 해주시면은 피치샷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이상 홈차 스윙 쇼게임을 마치고 개별적인 질문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예, 예. 이쪽에서 뭐. 예. 저도 약간 백스윙이 가파르게. 예, 이쪽에서. 예.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내려올 때. 아. 내려올 때, 예, 몸통. 안 나갔다. 다 쓰러지는 거야, 이거. 됐어.